네, 오늘은 성종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 코스피 상황 좀 정리하면서 이 국내 증시 하락 원인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좀 오늘도 지금 꽤 큰 폭의 지금 하락을 나타내면서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상당히 심란한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데일리가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6명의 진단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국내 증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내외적인 정치적 또 경제적 요인이 크게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조기 긴축에 대한 경계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된 점 이런 네. 점들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 보자면 최대어죠. IPO 최대어 LG 에너지 솔루션 네. 상장에 따른 수급 부담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많이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PBR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배에 해당하는 2750에서 2800선 위태롭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오늘 증시 보면 지금 2750선 밑에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예, 1월 마지막 주 들면서 코스피가 2800포인트가 깨진 상황인데 네. 지금 오늘 거의 180포인트 정도가 지금 더 떨어지면서 네. 뭐 2700포인트까지 지금 좀 아슬아슬한 위태로운 네. 지금 장 마감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좀 안타깝고요. 말씀하셨듯이 2800 요 부근이 바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 순자산 비율 PBR로 봤을 때 한 배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PBR이 한 배라는 것은 순자산 장부가와 시장 가치가 거의 같은 수준이다, 동일한 수준이다라는 네,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 장부가보다도 지금 가치를 못 인정받고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네, 수준일 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지지선이 깨진다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욱 더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PBR이 한 대가 깨진 것은 뭐 코로나19 그 당시 가장 심했을 그 당시는 당연히 이제 아주 단기간에 직접적인 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때는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그때를 제외하면 2018년 하반기에 그때도 이제 코스피 PBR 기준으로 한 배가 깨졌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당시에는 이제 우리 순자산 가치로 봤을 때 PBR 한 배가 2260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 체력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PBR 한 배가 2800선 수준이니까요. 네. 그 당시와 지금의 공통점을 좀 보자면 그때도 그 직전에 코스피가 최고치를 한번 뚫었다는 점 그리고 기업 이익 전망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금리 인상기였다는 점, 이런 점들이 바로 그 당시와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또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됐는데 오늘 또 현대차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이런 실적 발표가 득이 될 수 있을지 또 실이 될지도 좀 분석해 주셨다고요? 네, 이번 주부터 이제 현대차 그룹 등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네.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이달 초에 잠정 실적을 이미 이제 내놓은 상태이고요. 회사별로 보면 호실적이 예상되는 뭐 종목도 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삼성전자만 봐도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3조 8천억 원으로 전망치를 밑돌았고요. 네. 뭐 LG전자도 전망치 대비 영업이익이 밑돌았고 포스코도 조금 전망치보다는 아쉬웠었거든요.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아직 4분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영업이익 전망치와 이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요. 지금 파란색 그 선 그래프가 이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인데 네. 작년 이제 하반기만 해도 많이 이제 위쪽에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에
또 올 초 들어서 이게 좀 많이 꺾이는,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하향 조정이 나온다든지 조금 이제 신중한 보수적인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6% 정도 더 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일단은 전망치보다는 좀 낮았거든요. 영업이익 네네. 실제 나온 자체가. 그렇게 봤을 때는 작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내려간다고 감안했을 때 그렇다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더 하향 조정될 단계적으로 잇따라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3분기 이후에 올해 그러니까 2022년 영업이익 전망치도 조금씩 하향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같이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또 수급 이슈까지 지금 맞물리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LG엔솔 지금 수급 또 여파도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또 정리하셔야죠. 네. 네. 지금 사실 국내 시장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뭐 거의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공모를 한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네,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자금들이 그쪽으로 몰린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네.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당장 이제 내일 모레죠. 목요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상장 이후에 이제 LG 화학 모회사인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한 82% 정도를 보유하게 되고요. 나머지 네. 18% 정도가 이제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우리 사주를 빼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건 한 14.5%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기관 물량의 절반 이상은 또 보호 예수, 의무 보유 확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바로 첫날 나오지는 않고요. 네.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니까 상장 첫날, 내일 모레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매도가 가능한 물량은 전체의 한 8.7% 정도라고 합니다. 공모가 기준 6조 10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물량이기 때문에 또 아주 그 비정상적인 혹은 네.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가격이 가격으로 거래될 수도 있다. 혹은 거래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지금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부분들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이 다른 그런 대형주나 또 시장 전체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결국은 그쪽으로 자금을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카카오뱅크나 뭐 크래프톤 뭐 이런 그 상장 직후에 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지금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이제 6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6개월이 되면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는 네, 네. 또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6일에 카카오뱅크가 물량의 한 2.8% 정도가 보호 예수가 풀리게 되고요. 2월 10일에는 크래프톤의 전체 물량의 한 14% 정도가 또 의무 보유 확약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된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그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네. 공모가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묶여 있었는데 팔려고 이제 이익이 났으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할 텐데 네. 사실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물량이 많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까지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그렇죠. 정말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2대 주주인 프리미어 슈페리어가 작년 11월에 한 지분 4% 정도를 블록딜 처분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블록딜 이후에 90일간은 추가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 말은 90일이 지나면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건데 바로 이게 다음 달이면 또 블록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역시 SKI 테크놀로지도 또 대량의 혹시 매물이 나오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또 수급의 또 변동성을 줄 파도가 2월에도 다가오는데요. 바로 MSCI 분기 리뷰가 해당되는데 이 편출입도 예상 종목을 좀 미리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삼성증권에서 예상을 좀 했는데요. 편입 종목으로는 메리츠 금융지주, 또 메리츠 화재를 예상했고요. 편출 예상 종목으로는 신풍제약, 더존 비즈온을 꼽았습니다. 또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편입 편출 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에는 SK텔레콤이라는 통신주
상승세였기 때문에 네. 외국인의 그 매입 지분 그 한도가 있었어요. 한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살 수 없었는데 이제 SK텔레콤은 그대로 있지만 네. 스퀘어는 이제는 통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스퀘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비중을 늘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련해서는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수급 영향은 뭐 메리츠 금융지주는 1,290억 원 정도, 메리츠 화재는 1,540억 원 정도, SK스퀘어는 3,210억 원 정도의 그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신풍제약이나 더존비즈오는 당연히 이제 좀 투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2월 9일에 이제 이 편입 편출 종목이 발표가 되고 2월 말에 리밸런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2월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1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고 네. 2월에 이제 추천 업종이라든지 투자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증권사들은 2월의 추천 업종으로 반도체, 음식료, 보험주를 꼽았습니다. 뭐 해당 섹터에서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 또 음식료에서는 KTNG나 CJ제일제당, 또 보험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을 꼽았고요. 그 밖에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선 관련 정책 수혜주로는 뭐 내수 소비주, 유통주 이런 것들이 꼽혔는데 뭐 YG 엔터테인먼트나 BGF 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해당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기업의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높은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전자, SK, 삼성전기 등을 꼽았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 성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